메이크업을 먼저 받으러 청담에 있는 미용실을 왔는데, 와, 이게 내가 너무 걱정이었거든, 사실. 그때 내가 노가다 뛰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미용실을 안간지한 4달 된 거야. 머리 완전 더벅머리였는데, 아, 머리를 좀 자르고 갔어야 됐나 싶다가도 괜히 잘못 자르면 알지. 오히려 더 망할 것 같은 망해버리지. 거야. 그래서 그냥 더벅머리인 채로 갔는데, 세상에 웬걸? 야, 청담 미용사는 다르구나. 내 깜짝 놀래. 머리가 갑자기 박보검급이 돼버리는. 아유. 머리가. 야. 알았어, 그러면은, 보급으로 하자, 보급. 박보급? 보급. 이제 그렇게 해서 웨딩 촬영을 하러 가요, 우리가. 촬영 장소로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야. 내비상으로 걸어서 몇 킬로야? 2킬로인가? 2.5킬로 찍혔는데 말이 2.5킬로지. 우리가 완전 풀 세팅한 상태잖아. 그 상태로 가니까 아, 조금 뭔가 좀 사람들 시선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치? 맞아, 너무 빡세게 화장을 했으니. 이제 스튜디오 촌이 슬슬 보이는 거야. 이건 다 언덕에 있는 거야, 진짜. 완전 그냥 고산지대 있어가지고 점점 산소가 희박해지는 걸난 느꼈거든? 고생 끝에 도착을 했는데. 힘들어서 거기 올라가는 게? 아! 그리고 진짜 여기서 우리 둘이 싸웠던 점 하나. 여기서? 웨딩 촬영장에서? 알지? 사진 기사님이 우리 한몇 시간 찍었냐? 한 6시간? 그치, 7시간, 6시간? 6시간 찍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힘든 우리를 그냥 이끌고 계속 어와둥둥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사진 촬영에 임했던 분인데,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사진 고르기 이제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액자 얘기가 나와요. 테두리가 있는 액자가 있고 아크릴판으로 테두리가 없게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가격을 설명해 주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 가격이 너무 비합리적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맞나 싶은데 너가 이미 거기다가 부쳤어, 이미. 혼까지 팔아놨어, 너는. 맞아, 눈을 맞아. 보니까. 아니, 난그 생각이었지. 이왕 할 거면은 어차피 한번 있는 결혼식인데 좋은 액자 쓰고. 이게 다르대, 또 일반 액자는 그냥 퍽퍽퍽 하면 긁히는데, 아크릴 하면은 어디 떨어져도 이거는 절대 깨지지 않고, 이거는 긁히지 않고, 이거는 몇십 년을 가져가도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손상이 없는 뭐 그런 제품이다 하면서 넌 이미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계약서 이제 들이밀 때, 멈춰! 아,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웬만하면 내 의견에 너가 그냥 따라줄 텐데 이거는 그래, 결혼 잠깐만 관련한 거는 기다려봐. 웬만한 건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건 돈 문제고 이 가격이 너무 비합리적인 거야. 35만 원을 더 그래, 냈어야 30인가 됐지? 40이었어.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저쪽에서 얘기 좀 하고 와도 될까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웃던 성이 갑자기 싹싹싹 바뀌면서, 아,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거기에서 그냥 내가, 아, 그래도 저희 나가서 얘기할게요 이러려는데, 너가, 그냥 그래, 하자 이거 안할 거야? 이러면서 막 나를 쪼아대는데 두 사람이, 아, 팀이 없는 거야, 나한테.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뭔가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안 들었었어, 되게 근데. 아무튼 거기서 사긴 했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의 반값 정도의 가격으로. 반의 반도 아니었어. 반의 반 정도였어. 한 10만 그래. 원이면 했을걸, 그냥? 그런 것들은 아마 그래도 품질 차이가 있다고 쳐도 반값 정도로 같은 품질의 그 제품을 할수 있다는 거 아, 보여주고. 그래도 한 30만 원어치 그냥 그 포토샵에 힘을 좀더 써, 갈아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려는데 너가 한 포토샵이 더 이뻤어. 어떻게 거기서 그걸 살 생각을 하니? 너말안 들었던 것 중에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와, 하여튼 근데 사진 찍는 게나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7시간이나 찍을지도 몰랐어.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 우리가 사진을 딱 찍고 결과물을 봤을 때, 와, 자연스럽고 너무 이쁜 사진이다 라고 생각 드는 사진일수록 더 자세가 기괴하고 비튼 상태에서 찍어야 돼. 오. 야, 진짜 나는 와. 내 허리가 거기까지 돌아가는지 몰랐어. 나 안드로이드 18호인 줄 알았어. 그 자세가 진짜 기괴했지. 나막 허리는 뒤로 젖히고 팔은 뒤로 이렇게 하래. 가슴은 또 내밀어. 가슴은 또 내밤래. 근데 배는 들어가. 근데 또 턱은 또쭉 턱이 당겨야 뒤로 돼. 당기래 또. 그리고 근데 턱을 쭉 당기면은 다시 배가 나와. 배를 다시 집어넣으세요 하면은 턱도 같이 들어가서 턱이 뚱 하고 나와. 와,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웨딩 촬영할 때는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 돼요. 근데 든든하게 먹고 가면은 배가 더 나온다. 얼굴도 붓고요. 아, 나 지금 이게 좋은데. 나 그냥 이 상태로 하면 안 돼, 결혼? 안 돼. 왜? 아, 이렇게 할래. 아, 싫어, 싫어. 이렇게 할래. 빨리 가져, 예의가 아니야. 이제 결혼식장에 와서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결혼 당일에 정신없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와, 나 근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냥 아, 멘탈이 그냥 씨. 나가 있었지? 내 메이크업을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그 결혼식장까지 가는데 나 무슨 추격전하는 줄 알았어. 와. 그때 우리 차가 없어가지고 난 택시를 타고 왔잖아, 웨딩 드레스 입고. 이제 결혼식장에 도착을 해서 내가 돈 받는 사람을 정했어야 했단 말이야. 근데 아, 이거 친구놈들을 시키자니 너무 못 믿어온 애들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 친구 새끼들이 그 록스, 용룡, 샘, 이정훈 요런 애들인데 아, 그날따라 무슨 알리바바 도둑 1, 2, 3 느낌인 거야 걔네들이. 이 새끼들 믿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삼촌이랑 사촌이 해주긴 했는데 너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이였구나.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장 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자, 춤추는 곳입니다. 여기 왜 왔냐면은 이제 결혼식 당일날 뭔가를 그래도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도 좀 우리가 늙은이들도 아닌데 조금 성숙한 느낌보다는 재밌는 분위기에 결혼식을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 그 결혼식 순서도 되게 단축시켰잖아. 거기에서 아 뭔가 등장할 때 춤을 추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 같이 축제에 나가서 춤을 췄던 멤버들을 소환해내죠. 야 그게 예상하셨듯이 록스, 샘, 이정훈입니다. 용용이는 없긴 했는데 용용이도 같이 추지 않았나? 어 근데 이번에는 용용이가 아~ 도와줬죠. 이 아, 할아버지 백스텝이 그치 힙하지? 어 힙해. 후! 아 아무튼 당시에 네. 어떤 춤을 연습했냐면은 좀 핫했던 업타운 펑크 어 그 춤을 이틀 전부터 연습을 해서 돌로 입장을 하려고 했죠. 거기에서 리허설은 되게 잘했어. 우리가 원래 동선이 뭐였냐면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준비해둔 그 음악이 나와 따다다다다다 이런 음악 나오다가 막 라디오가 뿜하고 똠 맞아 똠똠똠똠 하면서 옆에서 이제 용룡이 쌤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이제 리허설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저쪽 그 관계자분이 나한테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너한테 한 거 맞아? 나 저쪽 가야 되나? 그래서 예 하고 나 이렇게 좀 아니, 빨리 뛰어갔지. 아 그게 시작한 지 모르고 그냥 어리둥절하게 그냥 간 거야? 어 그래가지고 입장이 아니라 뭐지?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얼탔어. 나도 그 관계자도 얼탔어. 네. 여기 왜 왔어요? 여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저쪽이죠 이러니까 아 그럼 저쪽으로 가시면 예. 사람들 거기서 다 웃었잖아. 백 거기를 왜 가냐고. 나는 뒤에 있으니까 못 봤는데 막 사람들이 막 깔깔깔대고 웃는 그러니까.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춤은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다. 아니 근데 이때 망했던 게 뭔지 알아? 네. 이렇게 하고 너가 여기서 춤춘 다음에 원래 여기서 끝나가지고 우리 계획은 그거였어. 여기서 끝나서 여기 문이 착 열렸잖아. 내가 나오는 문이. 문이 착 열렸어. 내가 나올 때 너가 나를 데리러 와라. 손을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그래. 이렇게 딱. 손을 무릎 꿇고 나를 딱 데려가줘라 이거였는데 갑자기 얘가 없는 거야. 저 멀리 있는 야, 거야. 야 동선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실전과 리허설은 다르다. 아니 내가 여기 와서 한번 해봤잖아 리허설을. 여기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씨 빌어먹을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시선 끄는 동안 나 이러고 갔잖아. 그래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딴 따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저기서 저러고 오고 있는 거야. 아 손 잡으십시오. 진짜 큰일이 많았어 우리가. 하나가 진짜? 또 뭐였냐면은 이제 내가 리허설을 할 때는 나도 축가를 불렀잖아. 친구 한명한 명씩 부르고 나도 마지막에 축가를 불렀는데 와, 리허설 때 내가 막 너무 열창을 해버린 거야. 나 가수처럼. 아니 사람들 들었는데 진짜 막 가수가 왔나? 거기서는 사람들 막 와 진짜 박수 다 쳐줬거든? 그 리허설 할 때는. 아 그때도 사람이 꽤 많았어? 많았지. 그때 한 3분의 1 정도는 차 있었으니까. 너무 그때 열창을 한 나머지 본방 때는 목이 쉬어버려가지고 기다리란 말만 여기는 괜찮게 불렀던 것 같은데 I don't make it 하면서 아쉬웠던 게 뇌성지가 와가지고 뒷부분 가사를 까먹습니다. 아 그랬던 거야? 그래서 가사를 까먹었는데 다행히도 앞에서 호응을 해주던 록샘용 이정훈이 행복 맞출게요 열창을 해줘가지고 다시 불렀다. 근데 난 이때 진짜 감동이었어. 너 울었잖아. 울음을 삼키면서 밑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축살 오졌다고. 그러다가 두 번째 축가 이정훈이었나? 이정훈도 이정훈 이거는 공개해야겠다. 근데 이정훈도 나름 잘 불렀어. 메리미를 불렀는데 내겐 이러는 게 무슨 전기의자 앉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다 웃었어 거기서. 맞아 맞아. 거기서 걔가 근데 돌발 행동을 하잖아 갑자기. 아침이라 그래요. 미친놈. 아니 남의 결혼식에서 지 왜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있냐고. 미친놈이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얼렁뚱땅 결혼식은
내 손가락에서 마무리를 지어. 자, 거의 마무리 됐어. 그러면은 신랑 신부님은 각자 사랑의 서약을 하시면서 반지를, 거기서 이제 반지를 끼는데 말이야, 사랑의 서약을 하고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세요. 내가 먼저 너 손에 껴줬어. 근데 내 손에 끼려고 이제 손을 내밀어 보니까 손에 커플링이 있는 거야. 내 손에 시작하기 전에 커플링을 빼놓고 있어야 됐는데 내가 안 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위에다 그냥 껴줬지. 약지에 반지를 두 개 낀 최초의 신랑. 나 진짜 그때 개당황했잖아. 어, 이게 왜 있어? 왜 있지? 내 손에 왜 있지? 어, 나 두 번째 결혼인가?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친구들이랑 같이 찍잖아. 응응. 친구들이랑 이제 찍어야 하는데, 아니 김한애가 이게 배신을 한 거야. 네가 뭐, 내가 뭘 원래 배신해. 친구들을 우리가 좀 결혼식 작게 하자 이랬는데 100명 예상하고 했잖아 원래 처음에는. 아, 근데 이게 결혼식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300명 정도 왔잖아 우리가. 400명 왔어. 아 진짜? 어, 400명. 그렇게 많이 왔다고요? 400명 왔어. 친구는 각자 진짜 친한 친구. 맞아 맞아. 5명에서 10명씩만 부르자. 난 한 9명 정도 왔어. 근데 이게 네가 이쪽에 친구가 한 3-40명이 오는 거야. 아, 남편 쪽 친구분들은 남편 쪽에 서주시고요, 신부 쪽은 신부 쪽에 서주세요. 근데 이게 이쪽에 다 몰렸지? 야, 우리가 너무 수적 열세에 몰린 거야. 근데 그게 또 왜 그랬냐면은, 하필이면 내 쪽에 있는 그나마 있는 친구들이 끝난 줄 알고 식당에 밥 먹으러 올라간 거야. 5명 정도가.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는 그냥 5명밖에 안 남은. 그래서 내 친구들이지만 뭐 사촌 형, 친척 동생 다 이렇게 대동했는데도 그래도 수적으로 너무 밀려. 네 쪽에 있던 남자인 친구도 와가지고 내 쪽에 친구인처럼 친구인척 했잖아. 좀 이동하실게요. 그거 보면 나 친구 없는 줄 알겠어. 그 어른들이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말했잖아. 뭐? 야 계정아, 나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결혼식 처음이었다.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사람들 기억에도 그럼 잘 남고 우리 기억도 되게 만족스러운 결혼식이었어 나름. 야, 근데 이 짧은 40분의 시간 동안 진짜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다. 근데 우리 왜 썰들이 이렇게 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 거슬러 올라가. 나중에 진짜 깐난애기 썰도 풀겠어. 흥미했어요. 한 요런 느낌으로 오늘 썰을 풀어봤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